에이씨, 진짜 당제를 보면 알겠지만 장정석 어제까지만 해도 기아 타이거즈 단장이었다가 타이거즈에서 바로 징계로 이제 단장에서 해임을 했죠. 그래서 일단 좀 빡치는데 내가 그 스케줄 문제 때문에 진짜 낮에 빵 하나 먹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을 건데, 밥 먹으면서 그냥 좀 뉴스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뉴스만 볼 거예요. 그 야구 뉴스만. 그래서 그 진짜 야 아침에 그 뉴스 보고 빡쳐가지고 진짜 그 사실 뭘 컨텐츠를 좀 급하게 좀 제작을 했어야 됐는데 스케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일단은 그냥 오늘 그냥 먹으면서 토크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서는 요 카메라에 진짜 김만 보이네. 잠깐만요. 이거를 내가 카메라를 조금 각도를 좀 내리든가 할게요. 카메라 각도를 조금만 잠깐만 좀 내리자. 먹는 동안. 내려 좀 내려가라. 여기까지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래도 이거 끓였거든요. 그래서 네. 야구는요, 그러니까 지금 K리그는 막 그런 매치 이름 붙인데, 야구에도 사실 그 매치마다 그 붙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붙이는 이름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대표적으로 LG랑 두산의 경기, 잠실 매치. 응? 잠실을 같이 쓰니까 잠실 매치하고, 그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가 고척 스카이돔스잖아요. 그래서 뭐냐, 서울 팀들끼리 할 때는 지하철 시리즈. 좀 사실 지하철 시리즈라고 하기엔 고척 스카이돔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고척 스카이돔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일역의 위치가 그 안양천 위에 있거든요. 그 안양천의 철교 위에 있는데 거기가 구일역이 동쪽 출구가 있고 서쪽 출구가 있어요. 그 서쪽 출구를 고척 스카이돔으로 그갈 수는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랜더스가 인천이니까 또 서울팀이랑 랜더스랑 할 때는 경인 더비인 거고, 그 다음에 KTG가 수원이니까 경수 더비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LG가 이제 통신사가 아니니까 통신사 더비 붙이긴 좀 그렇겠다. 예전엔 통신사 더비가 그 SK 와이번스, LG 트윈스, KTG 세팀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SK 와이번스가 모기업이 SK 텔레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랜더스 가면서 이마트로 갔잖아. 네, 맞아요. 두산 LG 한국 시리즈 가면 7경기 다 잠실이에요. 그런데 일정이 이제 늦어질 때가 이제 예외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아마 이제 당분간은 안할 규정이긴 한데 코시국 때 임시 규정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 때 11월 15일이 포함, 그러니까 시리즈 일정에 11월 15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그 시리즈를 전부 다 고척에서 했어요.
겨울 시리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시리즈 일정이 겨울까지 가게 되면 고척에서 하긴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NC 첫 우승이랑 2021년 KT가 첫 우승했죠. 근데 그두팀다 불쌍하게 그 고척에서 한국 시리즈를 했어요. 그 이제 NC 같은 경우는 경기장도 새로 지어놓고, 근데 정작 한국 시리즈는 고척에서 했거든. 그 창원 NC 파크 그랬었고, 그리고 KT도 첫 우승인데 고척에서만 내경기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삼성은 2021년에 그 정규 시즌에 KT랑 공동 1등을 해버리면서, 근데 1위 결정전을 져가지고 그 뭐냐 한국 시리즈를 나팍이 살기를 놓쳤죠. 아, 원정 다득점이요? 그거 챔스에만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월드컵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대회는 없어고 어떤 대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정 다득점. 근데 원정 다득점이 없을 때는 그냥 이제 두 경기 합산 점수 동점이면 바로 연장 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정 다득점이 무조건 있을 때는 두 점수가 만약에 합산해서 동점일 때 원정 다득점까지 똑같으면 그러면 연장전이었어요. 그것까지 똑같으면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였지. 이제 그 연장전이 그 골든골이 아니잖아요. 연장전 이제 골든골이 아니고 실버골도 아니고 그 연장전 주는 골이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30분을 뛰어야 되잖아요. 죽을 맛인 거지. 그래서 사실 좀 그런 거 있어요. 그 연장전이 골든골 제도일 때도 사실 한골 먹히면 지니까 다들 수비만 했거든. 근데 이제 연장전에서 그 뭐냐 연장전에서 한 골이 들어가도 30분을 뛰어야 된다는 게 생기니까 연장전 때한 골이 들어가서 점수 벌어졌는데 다시 동점된 경우가 있었어. 물론 그럴 때는 좀 재밌지.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결승이 승부차기였는데 재밌었던 이유는 점수가 3대 3이었거든요. 0대 0 승부차기가 아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 0대 0 승부차기였으면 진짜 내용 재미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사실 결승까지 가면 선수들이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결승전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그 지면 떨어진다는 이제 부담은 없거든, 마지막 경기니까. 그래서 의외로 닭공 경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 러시아 월드컵 결승도 아마 4대 2였으니까. 2002년 월드컵 때도 결승에서는 2대 0이었죠. 준결승 1대 0이었는데. 그리고 1998년도 결승은 3대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3위 결정전이랑 결승전이 준결승보다는 점수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마지막 경기라는 그 생각에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선수들이 체력안 배? 그런 거 이제 필요가 없거든. 그렇고 그 뭐냐 이제 유럽은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셋다 결승은 중립 경기장이거든요. 결승 경기장은 추첨하는데 AFC 챔스는 예전에는 중립이었는데 이게 그 중립에서 하니까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AFC 챔스는
결승도 홈앤더 어웨이예요. 흥행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유럽은요, 그게 좋아요. 그 유럽 연합에 가입돼 있는 나라들끼리는 비자 없어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해요. 그 유럽 연합 가입된 나라들끼리는. 그게 가능해서 그런 건데, 그 아시아는 좀 그런 치안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그 중립 지역에서 그 경기장을 좀 잡기가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 유럽에 비해서 이동 거리도 길고, 그래서 그냥 홈앤드 어웨이를 하더라.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상태라 라면을 두개 끓이고 거기에다 이거 밥까지 이따가 말 거예요. 뭐 되게 천천히 먹을 거니까 오늘. 그래서 그 원정 다득점.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에서는 원정 다득점이 있거든요. 특히 그 아프리카 최종 예선 있잖아요. 아프리카 최종 예선은 서로 홈앤더웨이 두 판에서 거기서 원정 다득점 그거 따지잖아요. 사실 가나가 이번에 그 원정 다득점 때문에 좀 월드컵 올라오긴 했잖아. 물론 결과적으로는 좀 사위했지만. 근데 가나는 좀 예선에선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그래도 본선에서 우리 한판 잡고 그 그래도 우루과이 발목 잡고 좀 나름의 그 역할을 했다고 봐, 가나는. 그래서 진짜 진짜 장정석 씨그 사람은 아니 왜 그렇게 뭐 지들이 해오던 관행이었나? 만약에 그렇게 뒷돈 돌리는 게 관행이었다고 하면요, 그럼 진짜 막 엄청나게 조사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박동원 선수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 악행을 좀 끊고 싶어가지고, 사실 여권은요, 지금 우리나라 성인들은 여권 10년에 한번 재발급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10년인데 물론 다 쓰면 다시 발급할 수 있어요. 다 쓰면 다시 발급이 되는데 그 뭐냐 이제 선수들은 취업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타는 그 일종의 전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팀들은요 전세기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전세기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미 그 신분이 보장이 된 거잖아요. 취업비자도 제출돼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선수단끼리만 그 전세기를 타고 가는 거니까 별도의 수속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단 전세기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이제 선수단이 탄 버스를 그 공항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활주로 앞에까지 그 버스가 갈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KFA도 이번에 그 3연에 보니까 그 2011년 승부 조작에 포함된 사람도 포함이 됐더만, 그게 좀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지금은 좀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 차범근 씨가 그 프랑스 월드컵 때 감독에서 경질된 다음에 몇년 동안 그 KFA에서 활동 못 했잖아요. 그런 거 사면이면 이해는 돼. 그래서 그 장정석 전 단장의 건은요, 내가 보기엔 야구계도 축구계랑 이슈 따로 움직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좀잘 해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면 대상에 승부조작으로 제명됐었던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거야. 그게 좀 약간 그거 문제인 거고. 축구 선수들은 아마 그거 이제 그 대륙 안에서의 규정이 있겠죠. 만약에 전 세계로 이동하는 거면, 그러니까 만약에 구단 전 세계를 타는 거면 별도의 수속이 필요 없는 거지. 전 세계를 타는 거면. 다른 교통편으로 다른 비행기를 타는 거면 수속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탄다고 하면 수속은 안 해요. 다만 여권은 지참해야지.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팀들은요, 특히 이제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한 팀은 캐나다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또 왔다 갔다 수속하기 되게 번거롭거든. 특히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는. 그런 거를 이제 협약을 한 거야. 아,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 블루제이스 선수들은요, 미국 국적인 그 캐나다 국적 선수들은 그 뭐냐 미국에만 취업 비자를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 시즌의 반은 또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블루제이스 선수들은. 그래서 미국 캐나다 국적의 블루제이스 선수들은 미국에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국적의 캐나다 그 블루제이스 선수들은 일단 캐나다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해야 돼요. 블루제이스가 홈이기 때문에. 그러면 류현진 선수는 뭐다? 류현진 선수는 미국이랑 캐나다 두 나라의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 제3국적의 블루제이스 선수들은. 아, 대한체육회? 근데 이게 참, 이게 종목별로 좀그 체계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좀 서로 그 알력 대결이긴 한데, 좀 알력 대결이긴 해요. 그,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우리나라 야구 같은 경우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는 그 야구 소프트볼 연맹 그쪽에서 제재를 해요.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은 KBO 사무국에서 하죠. 그런데 또 국가대표는 야구 소프트볼 연맹의 그 규제 이런 거 받으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안우진이가 그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 이제 3년 이상의 그 실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대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좀 요즘 멘탈이 좀 힘든 것 같겠네. 그러니까 좀그 마지막에 막그 비디오 판도 막 이런 거좀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빡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도 이번에 그거잖아요. 그 그냥 월드컵 때 있었던 멤버들 거의 대부분 부르고 그냥 그 감독이랑 코칭 스태프는 온 상황에서 그냥 선수들이 몸 상태가 어떤지 경기는 어느 정도 하는지만 본 거예요. 감독이 전술을 짤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근데 모르겠어. 지금 손흥민 선수도 좀 말을 아끼는 이유 중 하나가요. 토트넘 콘테 감독 잘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도 말을 아끼는 거예요. 그냥 그 국가대표 이번에 친선 경기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그 정도 인사만 했지. 그래요? 프랑스 여자 대표팀 왜 갑자기 바꾼대? 여자 월드컵 반년 한 지금 세네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여름에 여자 월드컵 하잖아요. 근데 이번 여자 월드컵이 좀 놀라운 게 뭐냐면요. 분명 이게 북반구 계절로는 여름이 맞는데 대회가 열리는 곳이 호주랑 뉴질랜드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대회한다는 거야. 호주랑 뉴질랜드는 그때 겨울이거든요. 볼리비아 홈한테 졌다고? 아니 근데 볼리비아 그렇게 잘하는 나라도 아니잖아. 근데 다만 볼리비아는 그건 있어요. 남미의 이란 같은 나라예요. 그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있는 나라여가지고 막 브라질도 볼리비아 원정 가면요 쉽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원정 가서 쉽게 못 이기는 거랑 똑같아. 그 볼리비아랑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막 이런 나라들이 조금 고산지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월드컵 예선에서 붙을 일은 없지만, 그런데 물론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일부 지역은 엄청 고산지대긴 해. 아니 근데 볼리비아가요, 사실 다른 대륙 팀이랑 많이 붙을 일이 없어요. 사실 다른 팀들이 인기 있는 팀을 부르고 싶지 그런 팀 부르고 싶겠어? 월드컵 한 번밖에 못 나온 팀을? 그러니까 솔직히 볼리비아가 1994년에 어떻게 본선에 나왔는지 좀 신기하기는 한데 그 1998년 대회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남미가 통합 예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남미가 통합 예선으로 바뀌면서 그 남미 예선에서 전승팀이 없어졌어요. 다들 이제 볼리비아 원정 가면 개고생 하는 거야. 물론 그런다고 해서 볼리비아가 다른 나라 원정 가서 잘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근데 카자흐스탄은 솔직히 자랑할 만해. 왜냐면 카자흐스탄은 그 자기네들이 그 중동 때문에 빡쳐서 유럽 간 것도 있긴 한데 그 자기들은 본선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수준 높은 유럽이랑 같이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덴마크 이긴 거 자랑할 만해. 유럽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편입한 나라가 덴마크 이겼다고 생각을 해봐. 케냐는 왜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니까 친선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그 FIFA 랭킹의 그뭐 가중치도 그렇게 안 나가는 경기긴 해. 물론 지면 랭킹 깎일 수는 있어. 포인트 관리하려면 잘 이겨야 되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대회 때 잘해야 되거든. 아, 이스라엘 때문에요? 왜? 왜 이스라엘 지금 정치 상황 안 좋나?
인도네시아랑 이스라엘 예선 같이 안 뛰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AFC에서 추방됐잖아. 아니, 카자흐스탄은 아주 별볼 일이 없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별볼 일이 없는 건 아니었어. 그 프랑스 월드컵 때요. 원래 그 우리 도쿄 대첩할 때 일본 그 감독이 감호였나? 근데 그 감독이 카자흐스탄이랑 비겨서 잘렸어요. 카자흐스탄이랑 비기면서 그 잘린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카자흐스탄이랑 원정에서 한번 비겼어. 그 카자흐스탄 고산지대였거든. 그리고 뭐냐? 아랍에미리트가 우즈베키스탄이랑 한번 비겼었고, 그때 그 일본이 진짜 아주 그냥 처절하게 겨우 그 플레이오프까지 거쳐서 본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유럽으로 가고 싶기도 했을 거야. 왜냐면 그 약간 그 카자흐스탄 쪽그 문화권은요, 이게 카자흐스탄 나라의 그 모든 영토가 아시아 영토가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유럽 분류 원래 그렇게 되긴 했었어. 지리적으로요. 그 이문지리적으로 그런 분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에서 떼져나온 나라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카자흐스탄이야 뭐그 뭐냐 러시아랑 붙어 있는 나라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약간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도 약간 그 유럽 문화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이런 데도 약간 이게 그 자연지리적 구분으로는 위치적 구분으로는 아시아인데 지들은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튀르키예도 그래요. 튀르키예도 엄밀히 따지면 아시아인데 자기네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시절 때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는 유럽 문화 쪽으로 가고 싶다 이거야. 튀르키예는. 맞아요. 그 허정무 감독도 첫 번째 감독 때는 좀 못했는데, 걔도 두 번째 감독 때는 걔도 나름 좀 경험이 좀 쌓여서 그래도 대표팀 운영을 잘했지.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월드컵 막 최종 예선 막 이럴 때는 무패였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고, 그아 맞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요 올림픽 엔간한 종목은 아시아 쪽으로 나가는데 그 아시안 게임은 나오는데 축구는 안 나와요. 축구는 아시안 게임이 안 나와요. 카자흐스탄은 그런 이유 때문에 축구는 이제 UEFA로 들어가가지고. 클린스만호요? 아이, 이제 감독 온지한 달도 안 됐어요. 영 불안하다고 그런 뭔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친선 경기 두 경기는 그냥 지금 멤버가 누구누구가 있고 그냥 상태가 어떤지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몰라 선수들 그 뭐냐 그 100여 명그 사면했던 거 일일이 다 누군지도 기억 안 나요. 어차피 그 솔직히 생각해봐요. 사면한다고 해서 써줄까? 그냥 자기 기록만 돌려받는 거지.
사면받는다고 써준다? 그럼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은요, 그 좋은 성적을 어느 정도 꾸준히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본선을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벤투 감독이 그래도 그 월드컵 본선까지 다 지휘를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이제 아시안컵은 오자마자 한 대회니까 봐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시국 때좀뭐 중간 평가를 할 기회가 없기는 했어요, 코시국이라. 근데 우려를 좀 부식시켰던 거는, 그래도 월드컵 예선 경기 자체는 잘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요, 프로스포츠 인지도에서는 축구보단 야구예요. 야구가 더 스포츠 신문에 대서 특필가네요. 야구는 거의 맨날 하잖아요. 에콰도르 감독 갔어? 카타르 왜 그랬대? 아니면 에콰도르가 남미 팀이니까 그냥 글로 간 건가? 남미 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카타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남미는 이제 조만간 그거 이제 아마 의논할 수도 있어요. 그 코파 아메리카가 대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막 다른 대륙에서 초청팀까지 불러서 하잖아요. 근데 코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아 그러지 말고 어차피 북중미 골드컵인데 우리 대회 이름이 코파 아메리칸데 왜 남미 북중미 따로 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냥 이참에 대회 합칠까 약간 그거 논의하고 있을걸요. 왜냐면 코파 아메리카는 더 이상 대회 확장이 안 돼요. 남미 협회가 10팀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통합으로 이 뭐냐 대륙컵 대회를 하면요, 그냥 얘기 떡밥은 나왔어요. 아마 얘기가 오가고는 있는데 확정은 아닌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대에 바로 24팀 돼. 대신에 뭐다? 남미 팀도 예선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본선 직행은 안 되지. 다만 랭킹을 감안을 해서 뭐 최종 예선에 직행한다든가 뭐 그런 어드밴티지는 있겠죠. 1차에서 뭐다 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지. 뭐 대회 뭐 방식은 뭐 그때 결정되면 알아서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가 월드컵 예선이 아시안컵 예선을 겸하게 된 거는 아시안컵 열리는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선을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쵸?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다 이거야. 동질감. 사실 좀 그럴 필요성도 있는 게그 골드컵 계속 미국에서만 했어요, 최근에. 골드컵도 최근에 계속 미국에서만 하다 보니까 맨날 하던 나라만 하니까. 근데 이제 남미는 계속 나라를 좀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좀 대회하면 또 북중미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또 같이 해도 되고. 우루과이에 30대 2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두 명이 한 골을 넣어서 그렇지. 뭐냐. 근데 문제는 골은 걔네들이 넣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젊은 선수들을 우리가 경기 중에 못 막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스케줄 때문에 못 봤거든요. 내가 스케줄 때문에 경기를 못 봤어가지고. 수아레스는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이제. 월드컵 끝으로 국대 은퇴한다 그랬으니까. 수아레스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대가 이제 수아레스는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솔직히 수아레스가요, 이제 지금 유럽 클럽에서 안 뛰잖아요. 저기 남미 클럽에서 뛰잖아. 일단은 예선 진행 방식은요, 아시아는 정했어요. 아시아는 월드컵 진행 예선, 그 예선 진행 방식 이미 확정해놨어요. 왜냐면 아시아는 이 아시안컵 예선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정해놓은 거야. 그 본선 티켓 몇 장으로 정해졌다는 거 나오자마자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예요. 월드컵 대륙별 예선은요, 그 FIFA는 티켓만 나눠주지 그 티켓 주인을 가리는 예선 방식은 대륙 니들이 알아서 해라야. 그 대륙이 짜는 거예요. 짜는 거는. 맞아요. 그 대륙 프로. 그 대륙 프로비 5대륙에서 한 팀씩이 나오고 개최 대륙에서 한 팀이 더 나와요. 개최하는 대륙이 대륙 플레이오프로 두 팀이 나가는 거예요. 단 유럽에서 개최를 할 때는 여섯 대륙이 다 대륙 플레이오프로 한 팀씩 나오는 거야. 그런 거고 그 근데 이제 그거지. 아시아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여섯 팀이 하잖아요. 아시아 플레이오프는 여섯 팀이 하는데 그 여섯 팀 중에서 두 팀이 직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각조 2위 그러니까 3, 4등이 거기서 이긴 팀이 그 대륙 프로를 가는 거죠. 여덟 장 반이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아시아 9등이 가는 거잖아. 아시아 9등이 과연 대륙 프로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막그 아시아가 그 내장 반일 시절에는요, 대륙 프로를 아시아 5등이 나왔으니까 막 아시아 5등이니까 남미 팀을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거지. 우리나라는 대륙 프로까지 갈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최종 예선에서 조 3위를 하더라도 그 아시아 플레이오프에서 조 1위로 올라가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FIFA 랭킹은 FIFA 랭킹이고 그 FIFA 랭킹 순서대로 대회에서 등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대회 경기라는 변수가 있는 거야. 그 단판성 승부. 약간 그런 변수가 있어요.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는 단판을 할 거거든. 중립 지역에서 단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우리 카타르 대회 때 나섰던 아시아의 빅6 있죠? 대한민국, 이란, 일본, 호주, 사우디, 카타르. 얘네까지는 본선 가. 얘네까지 요 여섯 팀까지는 최종 예선에서 각 조에서 2위 안에 들어가지고 직행을 해요. 얘네까지는 가. 뭐 파이어 이거 두개 걸고 못 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의 아시아 빅6들이 최종 예선에서 각조의 2위 안에 들 거는 확실시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순위부터는 확실하지가 않아. 왜냐면 어떻게
그 서로 막그그 밑에 순위에서 그 진흙탕에서 어떻게 물고 늘어질지를 모르는 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베트남도 플레이오프는 도전해볼 가능성은 있어요. 직행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솔직히 재밌는 건 그거야. 과연 아시아 플레이오프를 할 6팀은 누가 될까? 그 6팀 중에서 두 팀은 직행이고 한 팀은 대륙으로 가는 거잖아. 아시아 플레이오프에 갈 6팀이 궁금한 거야.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는 뭐또 2차 예선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 2차 예선 방식이 조금 조편성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거지. 2차 예선이 그동안 조가 9개였나 10개였나 그럴 거야. 그래서 그 2차 예선 성적으로 18팀을 자를 거잖아요. 그리고 그 18팀이 아시안컵 본선을 직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시안컵 최종 예선이 있잖아요. 그 최종 예선 못간 팀들끼리 뭐 일종의 패자 부활전 얘네들의 관문이 더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시안컵 최종 예선은 6개 조짜 가지고 그 조의 1위들만 간대요. 24팀 체제니까. 스리랑카 모르죠. 뭐뭔 일이 있었나 보지. 아 맞다. 스리랑카도 그때 코로나 방역 때문에 좀 출입국 관련해서 좀 민감했었어. 그래서 스리랑카도 실격됐을걸요. 그리고 북한은 자기네 나라 그 코로나 실태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북한은 2차 예선 남은 경기 다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니까 기권해버렸잖아요. 아니에요. 그 스리랑카 우리 조 아니었을까? 2차 예선 때? 그래서 스리랑카는 모르겠고요. 북한은요, 다음 월드컵 예선도 참가 못해요. 그 말인즉슨 이번 아시안컵은 물론이고 다음 아시안컵도 못 나온다는 얘기야. 잠깐만요. 하여간 뭐 여러모로 되게 뭐 뒷말도 많은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 아 맞아. 요즘 그 크롬 요즘 메모리 절감 기능이 생겼다고. 그 오랫동안 안 열어둔 탭들은 그 나중에 다시 열때 새로 고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러니까 스리랑카는요 다른 게 있어. 스리랑카는 1차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팀이에요. 북한이랑 차이는 그거야. 스리랑카는 1차 예선 거치고 온 팀이에요. 근데 아, 근데 스리랑카는요, 2차 예선에선 실격 안 했어요. 2차 예선에서는 북한만 그
실격 처리됐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3차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 1차 예선 때 마카오가 중도 실격됐다. 그 얘기한 거죠? 그 스리랑카 어차피 아시안컵 3차 예선 때 전패로 떨어졌네. 근데 인도? 근데 궁금한 거는요, 과연 인도는 그 월드컵 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인도 월드컵 출전한 적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기권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도가 그 월드컵에 못 나온 이유 중 하나가요, 참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인도가 너무 가난해서 축구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축구화 없으면 경기 못 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인도가 월드컵 못 나간 거예요. 그때 인도가 축구화도 못살 정도로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요, 네덜란드령일 때 본선 한번 나간 적 있어요. 네덜란드령일 때. 그러니까 아시아 독립국지로 본선 첫 진출은 우리나라고, 인도네시아는 그 네덜란드령일 때 한번. 맞을 거야,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러니까 네덜란드령 동인도였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동인도 회사가 두 군데예요. 그 영국이 인도에 세운 게 하나 있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세운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연령별 팀이 좀 잘하는 팀들 있으면요, 걔네들이 이제 성인 올때 한번 봐야 돼요. 세대 교체. 그래서 사실 연령대별 대회도 잘 봐줘야 되는 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잘 다듬어져서 오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문제지. 이강인 선수는 엘리트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알죠? 그 17세랑 그 20세는요, 아시안컵에서 상위 몇 팀이 들어야지 그 연령대 월드컵 나가는 체제인 거 알죠? 여자 월드컵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자 대회도 그렇고, 그 23세 팀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번 여자 월드컵이 또 궁금한 거는 32팀 체제거든요? 이번 대회가 처음으로. 좀 궁금하긴 해. 물론 이제 여자 월드컵에서는 그 한때 중국이나 북한이 잘하긴 했어요, 여자 월드컵은. 근데 여자 월드컵은 주로 미국이 잘해요. 거기는 유럽보다 미국이 잘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자 월드컵이 어쩌면 지금 우리 여자 선수들이 또 황금 세대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좀 걱정되긴 해. 지소연 선수. 지소연 선수 이번에 여자 월드컵이 아마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요즘 여자 축구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솔직히 예능이 인기가 많잖아요. 골대녀. 네, 그 골대녀 보면요. 그 최진철 감독이 골대녀를 통해서 그 최진철 감독이 내가 보기엔 지도 능력이 뭐가 좀 있어. 꼭그 골대녀에서 새로운 팀 맡아가지고 그 새로운 팀을 상위권에 올려놓더라고. 최진철 감독이 그게 대단하더라. 선수들이 진짜 그새팀 키우는 건 잘하더라. 몰라, 프로팀에서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여자 예능 팀에서는. 그렇고 이승엽 감독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최강 야구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좋게도 지도는 한것 같이 보였는데 이제 프로팀 감독이 프로팀 감독으로 어떤 모습이 있지?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그 이종범도 코치를 거쳐서 퓨처스 감독 됐다가 지금 또 1군 수석 코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범도 1군 감독만 하면 돼. 다른 거다 해봤어. 그러고, 근데 이승엽은 바로 감독이죠. 그리고, 대신에 최강야구의 요즘 아주 독립리그가 됐다면 아주 김성근 감독이 최강야구로 가가지고 왜냐면 이제 프로팀에서는 김성근 감독 안 불러요. 워낙에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다만 이제 예능에서나 너무 장난처럼 하지 말라고 김성근 감독을 섭외한 게 있지. 그래서 거기 솔직히 그 최강야구 나오는 사람들 은퇴 선수들이잖아. 은퇴 선수들이잖아요. 그 해설하는 사람들. 네. 본인들은 이제 현역도 아닌데 김성근 만나가지고 모르지. 그 경험을 거울 삼아서 나중에 지도자로는 잘할 수도 있겠다. 정신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김성근 감독이 좀 선수들을 너무 혹사를 시켜서 그러지. 그 약간 멘탈 이런 거 잡는 거는 아마 잘할 거예요. 라면이요? 이건 신라면 건면. 근데 지금 달걀을 두개 넣고요. 그 국물에다가요. 그 물로만 다 넣은 게 아니고 CJ 비비고 사골곰탕 국물을 넣었어요. 500ml 정도를.
곰탕 국물로 끓인 라면이라서 아주 밥까지 말아서 국물을 샥샥 먹고 있는 거예요. 국물이 살짝 뽀얗죠? 사골곰탕 국물 넣어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좀 몸에 좋아 보이게끔. 아, 그래서 좀 고퀄리티로 라면 끓이는 사람들 중에요. 그 진국 사리곰탕면 있잖아요. 농심에. 그 사리곰탕면에다가 진짜 사골곰탕 집어넣는 사람들 있어요. 당연히 스프도 넣고. 스프는 당연히 넣어야지. 그래서 막 나도 그 사골곰탕에다가요, 그 고기 건더기 있으면 그것도 넣어요. 당연히 고기도 넣어야지. 아, 스프 안 넣고 먹는 사람? 사리곰탕면에다가요? 그러니까 사골곰탕 국물로 그러면 이해는 할수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 곰탕이요 원래 그 소면 넣잖아요. 진라면 컵에 왜 스프 안 넣고 먹어? 만약에 거기에다가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은 넣었었으면 그래, 그러면 스프 안 넣을 수 있다, 저. 아, 바디빌더? 뭐, 그럴 수 있지. 아휴, 진짜, 장단장은. 아휴, 참, 개막을 앞두고 아주 기아 팬들, 아주 그냥 기죽인데 아주 챔피언이야. 그럼 이제 조기현도 물러났어. 장정석도 물러났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타이거즈 단장할 사람 누가 있나? 지금 제야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단장할 사람이 있나? 지금 손혁은 하나 단장 같고, 그리고 정민철 하나 단장 계약 끝나고 지금 다시 해설위원으로 갔고. 지금 뭐 맡고 있는 거 없는 사람 누구 있지? 염경엽 LG 감독 같고. 부단장이 하겠지, 당분간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타이거즈 구단 사장은요, 야구인 출신이 아니고 그거예요.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배정을 했어요, 지금 사장은. 근데 단장까지 그 그룹에서 내려보낼 순 없거든. 야구 실무자가 해야지, 단장. 누구 단장할 사람 있나? 지금 기아 타이거즈? 걱정이다. 지금 타이거즈 역사 아그 기아 자동차 사장이 야구장 야그 야구팀 사장 겸임. 그러니까
그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기아 자동차 부사장이 그 단장이 됐고요. 그 2023 시즌 코칭 스태프 뭐 이런 거는 없는데 지금 단장이 잘렸지. 장정석 단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됐다. 아 근데 그룹에서 내려보낼 사람이 없을걸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자동차 쪽 실무자가 솔직히 어떻게 그 뭐냐 야구 경영을 해. 사장은 그룹에서 할수 있지. 좀 그쵸? 아직 좀그 2라운드 지명권 두 장을 날려먹었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날려먹었냐면 아마 그 뭐냐 그 FA 영입 과정에서 그 지명권 날려먹은 거죠. 그 박동원 선수 장지영 선수 히어로즈인데 비선출 단장? 근데 문제는 이게 그거예요. 단장이라는 역할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문제는 야구와 관련해서 문외한이 올순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수 출신은 아니더라도, 야구인이 오는 건 맞아요. 단장은.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그럼 프런트 안에서 내부 승격인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프런트 내부 승격. 그리고 글쎄다. 아, 그리고요. 지금 타이거즈 퓨처스 감독이 손승락이더라? 손승락이 퓨처스 감독이더라고요.
완전 대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빌리빈도 선수 출신이에요. 빌리빈 선수 출신이고 망했었지. 망한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관련인이 있어요. 허구현 총재도 그 야구 감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메이저리그 팀의 그 젊은 단장들은 그거는 있어요. 좀 대학에서 그런 경제 관련해서 경제나 경영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단장들이긴 해요. 그래서 또 모르지.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 같은 케이스가 올 수도 있어. 또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장을 할 만한 인물이 양상문이 LG에서 단장까지 한 적이 있고요. 염경엽도 와이버스 단장한 적 있죠. 물론 지금 LG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단장까지 했을 정도면 이제 일종의 그 구단 임원까지 해본 건데. 단장을 누가 갈 사람이 있나 지금? 솔직히 오랫동안 비울 순 없잖아요. 왜냐면 단장은 계속해서 트레이드 거래 계속 그 협상해야 되고 바쁜데. 선수 거래 이런 거는 단장이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야구인들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지? 김기태는 지금 퓨처스 감독이고. 아, 배불러, 씨. 두개 먹고 밥까지 아주 잘 먹었어요. 에휴. 자, 일단은요. 어휴. 에휴. 일단요, 잠깐만요. 이제 뉴스를 좀 보자.
이제 뭐 뉴스를 볼 거라서. 아이씨. 잠깐만 이거 냄비 좀그 갖다 놓고 올게요. 어우 씨. 배부르네. 아유, 참이 장정석 총체적 난국 쇄신을 외쳤지만 사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야구 부흥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렇게도 모자랄 판에 선수는 물론이고 선수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프런트까지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그래서 바로 해임했죠. 그래서 제보와 관련돼서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떠나 어떤 이유에서도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신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바로 해임 조치를 했죠. 좋은 계약을 해보자면 농담 쪽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담이 아니잖아요. 선수협에 따르면 금품 요구를 했다. 참 단장이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더욱 드무게 발생한 사건. 선수의 녹취가 있었다. 서준원도 이제 서준원 씨도 미성년자 약취한 유인 혐의로 입건됐죠. 보완 수사를 통해 그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스프링 캠프까지 참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참가 활동 정지. 에휴. 시범 경기는 또 흥미로웠는데. 미디어 데이. 또. 뭐냐. 두산 이승엽. 그리고. 박진만 감독도 강인권, 염경엽. 그리고 F 이적생들. 에휴. 강인권 NC 정식 감독 된 거고, 염경엽 LG 감독 된 거고, 박진만 삼성.
일단은 타이거즈 구단은 바로바로 조치를 갔어요. 마지막 배려라고. 1000경기 출전. 바로 해임했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구단은 해임 조치했다. 그러니까 사표 수리를 안한 거예요. 사표를 수리했으면 사의였는데 해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1군 매니저 운영팀장.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농담이, 그러니까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농담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거든. 그래서 참 이게 그래. 책 잡힌 일이라 되는 줄 알았다. 선수협 사무총장 징계위원회 출석을 안 했고 서면으로 사직서 내고 소명을 했지만, 예. 매를 맞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달려들어야 된다. 에휴. 김태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 현금 10억 원까지 하고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는데, 그걸로 2라운드 지명권 한장 날렸어요. 그리고, 그 뒷돈을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바로 해임했죠.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 잔인한 파국. 테이블 차리면 뭐해? 스승과 제자의 파국. 박동원 선수는 호텔 성폭행 의혹 논란인데 이것도 뭐야? FA 자격 앞둔 터 단장 해임. LG보다 조건이 좋았다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적었다? 계약금 보장액 옵션 차이. 뒷돈. 때와 장소를 가지고 신중히 처신해야 된다. 오얏나무 안에서 가끈을 고쳐내지 말라. 또 구설수. 아, 그리고 저녁에 사왔던 커피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마실게요. 에휴.
이거 아직 괜찮겠지? 응. 야, 아직도 따끈따끈해. 그러니까 차갑지는 않은데 좀 미지근해요. 그 바닐라 파우더를 좀더 탔거든요. 그 콩다방은 파우더로 타잖아. 그 뜨거운 우유를 좀 많이 뜨겁게 데폈거든. 한국 시리즈 준우승하고도 재계약 실패. 이장석? 아, 접견을 갔었어? 금품의 유기에 파면된 사례는 없었는데. 야구계로 복귀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다. 한 번이면 안 했다. 에휴. 두 번이나 있다고? 농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너무 많이 잃었다. 경의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리그 차원에서도 단장한테 이제 뭐냐 몇년 실격 막 이런 거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바로 상벌위원회 할것 같은데. 2023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적어놨어. 얻은 게 없게 됐어. 아, 김대유 선수를 데리고 오긴 했어. 김종국 감독은 아마 그대로 갈것 같긴 한데. 트랜스포머. 그리고 지명 타자 로테이션. 6년 150억. 한순간에 추락. 공식 사과문.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고? 고심 끝에 시장을 나왔다. 모종의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휴. 데이터 기반의 운영 및 관리는 잘 했는데. 아니야. 박종훈, 염경엽, 양상문, 소녀. 그리고 장정석, 다섯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응용은 감독이랑 사장을 했죠. 흠집이 나버렸어. 투명함과 공정성. 아마 박동원 선수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그래도 좋은 이미지가 남을 것 같아요. 기본의 망각한 참사의 연속. 야. 그리고 참 이게 에휴 그렇다. 직업의식 부재. 부끄럽게 짝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랜더스, 트윈, LG, KT. 그 다음에 키움, 기아, 두산, 삼성, 롯데야? 에휴. 뎁스가 탄탄하다. 문제는 불펜. 그래서 랜더스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 때그 마무리 투수를 김광현 선수가 했거든요. 그렇고 우승 다툼 해야 되는데 전쟁 부상 선수가 없어야 된다. 이정우. 해외 진출 앞둔 마지막 시즌이라서 단단히 뭉칠 것이다. 두산. 전력은 좀 처지는데 이긴 법을 안다. 양의지 효과? 한승택 주요상. 김도영.
어린 투수들. 롯데. 작년에 그 투수로 성적 못낸게 이상하다. 그치, 유강남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 응원가 롯데로 그대로 갖고 갔더라고요. 롯데의 유강남 해가지고. 삼성? 글쎄요. 가나다 순으로 나지완, 유지연, 박용택, 심재학, 양상문 이렇게 했네요. 심재학 계속 해설위원 하는 것 같고, 뭐 양상문도 감독 그 해임된 이후로는 계속 해설하고 있고, 박용택은 은퇴 후 해설, 그리고 나지완에서도 이번에 은퇴하고 처음으로 해설했죠. 그리고 이제 유지연 감독은 이제 계약 끝나고, 계약 끝나고 해설로 들어갔죠. 그렇고, KBS 해설위원 출신에서 또 이번에 지도자 간 사람이 없나? LG 쪽은 그 봉준근 해설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2년 전에 2위였는데 1위 일본, 2위 미국, 3위 멕시코, 4위 대만, 5위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이 이번에 결승 올라가서 많이 올라오고, 멕시코도 준결승 가서 대만을 제꼈고, 대만이 이번에 그 A조에서 망했잖아요. 대만이 2승 2패고 우리가 2승 2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갔어. 그 다음 순위권은 좀그좀 격차가 좀 커요. 네덜란드가 이렇게 포인트가 낮았나? 물론 말이 네덜란드지 네덜란드령 퀴라소죠. 그리고 뭐 그렇대요. 일본은 이번에 전승 우승했지. 621포인트를 얻었구나. 일본이랑 미국이랑 포인트 차이가 더 벌어졌고. 명예 회복의 기회. 와야지. 와. 이렇게나 내려갔다고? 글쎄. 이정우 선수. MVP. 부자 MVP. 부자 타격왕. 선호 선수 없다는 응답이 68%. 가장 선호하는 구단은 타이거즈인데요. 문제는 이 타이거즈 선호도 1위가 29일 어제 장정석 단장 해임되기 전에 조사한 거예요. 아유. 사직구장 재건축? 야. 아, 개방역. 그치, 요즘 인구수가 줄었으니까 2만 1000석으로 줄이고, 좌석 크기를 키우고, 아, 백스탑이랑 관중석 거리를 줄인다고?
개방형? 재건축. 임시 대체 구장은 아시아드 주경기장. 아, 전국 체전까지는 사직 야구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2026년부터는 대체 야구장, 그리고 2029년에 이제 그 시즌부터 야구장을 다시 쓰겠다. 이거네요. 아, 저거, 이거 전광판 디자인은 그대로 가겠다는 건가? 챔필, 라파, NC파크, 대전. 에휴. 키움은? 히어로즈는 과연? 김태진. 그리고 2003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으로 김동원을 지명. 그렇구요. 에휴. 아, 개체권 박탈. 이강인 골든볼이네. 아, 다이아. 안소미? 헐. 김을 받았대. 글쎄요. 아휴, 아휴.
아, 플렉스 TV 하는구나. 아, 다른 사람이구나. 나또 같은 사람이라고. 잠깐만요. 이 카메라를 이게 너무 너무 내렸었어. 그리고 트레버 바우어 일본 갔어? 야마구치 슌 은퇴했네. 달인 너프 방출됐대요. 피치클락? 15초 이내. 투수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고? 그러네. 이번에 메이저리그 올해 규칙 바뀌는 거예요? 이거 피치클락 15초 규정이죠? 주자 없을 때 15초 이내, 주자 있을 때 20초 이내에 공을 던져야 되고, 타격 준비는 8초 이내에 끝내야 된대요. 주자 견제는 타자 한명 상대할 때 견제 두 번까지만. 세 번째 견제 때못 잡아내면 보크 처리되지만, 이제 주자가 진루한 이후에는 카운터 초기화. 시프트 제한. 내야에 흙을 밟고 서 있어야 돼. 이제 잔디 밟고 서서 수비하는 건안 돼요. 물론 이제 공이 타격이 된 다음에 공이 굴러가는 걸 따라잡을 때는 이제 잔디를 넘어가도 되는데, 투수가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에는 내야수들은 무조건 흙을 밟아야 돼요. 1루수와 2루수는 2루 너머로 시프트하러 갈 수가 없고, 3루수 유격수는 2루 너머로 시프트가 금지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격수가 1루수랑 2루수 뒤에, 그리고 우익수 앞에, 여기 시프트로 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드 시프트.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시프트를 아예 금지한다는 건 아닌데, 수비수 위치를 너무 막 저쪽으로 막 건너서 가서 수비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베리본즈 시프트 하는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즈 시프트 때는 유격수가 약간
외야 좀 앞쪽에 가서 서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금지라는 거. 베이스 크기 늘린다고? 아, 충돌 방지. 아, 근데 이제 이거 베이스 찍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도루 성공 확률은 올라가죠. 경계 시간 줄이기. 야수의 마운드 등판 제한. 피치컴? 이렇게 많아졌다고? 승부치기 도입 이후로 연장 16회까지 간 경기가 없대요. 아, 포스트 시즌은 무제한 연장전하라고? 나 포스트 시즌에서만 연장 18회 두번본 사람이거든요. 그 2005년에 디비전 시리즈 4차전 그 휴스턴에서 있었던 그 연장 18회 경기 나 그거 끝내기 홈런 보고 학교 간적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이었지 그때 월드 시리즈 때 연장 18회 경기 나 그때 중계 끝까지 못했어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14년 계약을 했는데 3년 동안 몸이 제대로 못 썼어. 근데 젠더 보가츠를 영입을 하면서 그 젠더 보가츠가 그 김하성 선수를 2루로 보내고 김하성 선수가 제이크 크로네너스를 1루로 보내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외야로 매니 마차도는 3루고 리드오프 최상위급 상이다. 류현진 그립다. 오타니 결혼 상대 있니? 파트너? 없나 보네. 질투를 사지 않으려면 연애를 안 하거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이랑 결혼하래. 과연 가능할까요? 와. 그래도 류현진 선수는 이제 돌아오죠? 당연히 돌아오면 선발이지. 그러니까 사실 블루제이스는 그 일단은 전반기에만 쓸 임시 선발 요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기에만 쓸 임시 선발이 내려가면
그 자리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온다는 거지. 헐? 맞아, 배지환 선수가 이번에 이제. 근데 이제 그거예요. 그 배지환 선수랑 최지만 선수 한국인 야수 두 명이 동시에 개막 로스터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걸 리치힐이 여기 있어. 리치힐, 앤드류 맥커친 다 노장들이야. 최지만 선수 91년생. 중심 타선. 와. 어쩌다 저리 됐니? 응? 망명했어? 쿠바 야구연맹과 관계를 끊었어? 왜? 왜 굳이 쿠바를 탈출해? FA 신분으로? 글쎄. 헐. 그래서 뭐 오늘 좀 그냥 오늘 내가 따로 뭐 컨텐츠로 한건 아니고 오늘 오랜만에 그냥 방송 중에 야구 기사들을 좀 읽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그 장정석 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빡쳐가지고 그냥 라면 두개 먹고 라면 두개밥 말아 먹고 그 기사를 좀 읽었는데 뭐 아까 먹방은 사실 내가 저녁을 못 먹어서 먹은 거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네 기분이 참 많이 빡치네요. 참 그렇게 에휴 이렇게 기아 팬들의 뒤통수를 때려버리냐 진짜. 아휴. 전 이제 야구계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은. 아휴. 타이거즈 단장이. 네,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야구계에 소속팀 없는 사람들 중에 단장 할 만한 사람 있나요? 해설위원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해설 계약 하자마자 또 시즌 초반에 데리고 올순 없잖아. 단장 할 사람이 누가 있지 지금? 아니요, 김태형도 이번 시즌부터 해설위원이에요. 그 이승엽 감독이 SBS에서 해설하다가 두산 갔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김태형 전 감독이 해설을 하러 갔어요. 이승엽 떠난 자리에 김태형 갔어요. 그리고 그
이제 MBC 쪽도 허구현 총재가 이제 빠져가지고 그 뭐냐 정민철 전 단장 계약 끝나고 MBC에서 복귀했고 그리고 뭐냐 또 뭐냐 유희관도 해설하죠? 유희관도 해설하고 그 나지완도 해설하더라고요. 올해부터 나지완도 해설하고 그 근데 이제 그거지 박동원 선수랑 본인은 오래 안다 하면서 좀 갑질을 그렇게 한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어떻게 단장이 그런 말을 하냐? 그것도 물론 이제 시즌 중에는 선수들이랑 그래 농담 나눌 수 있어요. 그 사기 진작 차면서 아 근데 FA 협상을 하는데 그렇게 뒷돈 얘기를 해? 일단은 박동원 선수의 용기에는 경의를 표하고요. 진짜 박동원 선수는 나중에 그래도 이번 일을 알린 그거를 좀 어떻게든 뭐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김종국 감독이야 뭐 그대로 갈것 같긴 한데 단장이 누가 올까 진짜? 아니면 프런트 안에서 내부승격인가? 지금 외부에서 데꿀 단장은 단장 자원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또 누가 있을까? 김선우 MBC 해설이고 그리고 김병현 객원 해설이고. 아, 이미 그거예요. 타이거즈 구단 사장이 이미 비선출이에요.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체제로 다시 그간게 예전에는 타이거즈 사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 한국 시리즈 우승한 다음에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장 보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 단장이었던 사람이 사장으로 올라간 거였고 그 사장직은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 부사장이 있고 기아 부사장이 있어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 기아자동차 부사장이 기아 타이거즈 사장을 겸하는 거예요. 이미 사장이 이미 그룹에서 내려 그 그룹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장은 어디서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그 프런트 안에 있었던 직원들 중에서 올리겠지. 그러니까 대표이사 부사장. 그러니까 그거죠. 그 현대자동차가 그룹인 거고 이제 현대자동차 파트 부사장이 있고 기아자동차 파트 부사장 뭐 이런 거지. 원래 그거잖아요. 뭐 회장이 있고 부회장 막 여러 명 있고 그리고 사장 있고 부사장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요 부사장 이름 직함 붙일 때 무슨 부사장 무슨 부사장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이쪽 업무를 주로 맡는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체계도 그러잖아요. 국무총리 있고 부총리 한몇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있고 사회부총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파트들 전담하는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단장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구단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장은 아무래도
선출여받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단장 체제인 데가 있고요. GM이죠. 단장 체제인 데가 있고, 그 CBO, 그 야구 운영 사장이라고 해서 치프 베이스볼 오피서, 이 보직을 해가지고 그 거의 이제 뭐 CEO는 아니지만 CBO라고 해가지고 야구 사장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토니 라루사가 그거였죠. 토니 라루사가 그 감독도 했었고, 그리고 뭐냐 프런트도 있었죠. 그 CBO. 그래서 당장 뭐 데꼴 자원이 있나? 그 유지은도 그 LG 감독 계약 끝나가지고 그 KBS 해설 갔어요. 그 저기 그 봉준근 해설 하차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LG 출신으로 유지은 해설을 그 KBS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그그 다음에 또 KBS에 나지완 들어갔고, 아, 윤영철 선수. 아휴, 일단은 사실 그나마 아시안 게임은 걱정이 덜한 게 있어요.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은 그 연차 몇 년차 미만이거나 나이로 몇 살이 이하인 그둘중 하나 조건 충족해야 기본 멤버로 뽑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이 주축 멤버들이 베이징 키즈들이에요. 이정우 선수까지가 딱그 정상 나이대로 뽑힐 수 있는 나이야. 이정우, 강백호, 요 나이대가. 박세웅 선수 정도는 와일드카드로 뽑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랑 그 연차로 그 제한도 줘 뽑잖아요. 아시안 게임을. 젊은 선수들 위주로 데리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 시즌 중단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아시안 게임을 11월에 한다면 모를까? 9월에 하면 이제 시즌 중단 안 해요. 뭐 11월이면 그냥 차라리 그냥 시즌 끝내고 가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시즌을 중단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를 차출하면 그 팀은 전력 손실이 있는 거야. 대기간 동안은.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팀에서 선수들 다 보내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솔직히 이 선수 빠지는데 그동안에 순위 쩍쩍 내려가 봐요. 그럼 그팀 망하는 거야. 근데 사실 또팀 입장에서도 결국은 보내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금메달 따와서 병역 그 어떻게든 그 예술 채용 요원이 돼야 팀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공백 없이 쓸 수가 있거든. 아마 KT도 그래서 강백호 선수도 보낼 거고, 롯데도 아마 박세웅 선수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는 와일드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뭐냐 베이징 올림픽 때 우승 주역이었던 세대랑 베이징 키즈들. 요 사이 선수들이 뎁스가 좀 약하거든요. 우리 야구계가.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선수들이 황금 시대였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 태어난 선수들은 잘해. 요 가운데가 없는 거야. 약간 이 가운데 선수들이 지금은 주축인 시대다 보니까 지금 그게 좀 약간 우려되는 거죠. 아시안 게임은 그래서 금메달은 딸것 같아요. 전승은 장담 못 하는데, 어떻게든 금메달은 딸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은. 그 다음이 문제기는 해. 그래서 만약에 이 베이징 키즈들이 부상이 없으면,
다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이번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이 베이징 키드들이 병역을 다 해결을 한다면.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다리를 좀 책임져 줄 선수 중한 명이 박세웅 선수라서 아마 박세웅 선수 아시안 게임 차출에 대해서는 딱히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체코전에서도 잘했잖아. 박세웅 선수는 나가게 해줘야지. 그런 거 보면 이정우 선수는 진짜 운 좋은 거예요. 그 프로 2년 차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가지고 아예 장래 문제 다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이일이 선수는요, 솔직히 이일이 선수가 그 상황에서 나올 투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를 조금만 빨리 내렸었다면 후배 선수들이 그래도 우리가 리드 상황에서 투수를 바꾸면 후배 선수들을 걔도 그막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난. 내가 일본전 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동점까지 된 다음에 내려가고 역전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광현이라는 대선배가 그렇게 무너진 거를 보고 후배들이 주눅 들었다고 봐요, 난. 분명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선수들이었거든? 그렇게까지 못할 선수들이 아니었다고 봐. 근데, 그래, 얻어 맞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 그 6회 이후에 무너지는 과정이, 만약에 6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6회 이후 무너지는 게 진짜 나빴잖아요. 그, 잘 진다고 해야 되는데, 잘 져야 되는데, 그잘 지는 방법 중에는 그래도 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도망가고 볼넷 주고 또 점수 주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어떻게 빨리 끝나? 더 지치죠. 솔직히 거기서 실망했어. 에휴. 그랬고요. 아휴, 그러면요. 그냥 오늘은 뭐 그냥 먹방 겸 그냥 이번에 그 장정석 전 단장과 관련된 얘기 좀 빡쳐가지고 오늘 좀 그냥 토크 방송 중에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네. 뭐 그래요. 오늘 일단은 여기서 좀 토크 마무리하고 내가 좀 스케줄이 좀 빡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러 갈게요.